예, 반갑습니다. 네, 268번 문제, 268번 문제 보겠습니다. 지금 세수의 합이 3이고, 자, 세수의 제곱, 왜 합들이 1이고, 세수의 곱이 1일 때,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값을 구하래.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, 우리 진공. 그럼 바로 공식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. 곱셈 공식. 적어 놓고 어떤 꼴을 생각할까 고민해 봅시다. A세제곱.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같이 하고 있지? 바로 나오고 있죠?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플러스 3 a b c 또는 세트 있죠? 또는 이놈 이놈을 좀 이쁘게 더하자면 2분의 1 그렇죠? a 마이너스 b의 제곱 b-c의 제곱 c-a의 제곱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이놈은 그렇죠? 됐나요? 그런데 어느 걸 이용할까 보니까 세수의 합 있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있네 어머나 이놈이 나오면 이거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여 이거 나오고 이거 나왔잖아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걸 써먹어야 되겠네 됐나요? 그러면 세수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잖아 3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마이너스 이 값을 모르는 친구 동그라미 해놓고 몰라 다음에 3 곱하기 세수의 곱 1이죠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되겠지 여기 조건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어느 조건이야? 이거잖아 이거 그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오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 a b b c c a잖아 그렇지 친구 우리는 이거 a b b c c의 값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1이었고 이 값은 3이죠 3의 제곱 굳이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별표라고 하자 별표 오케이 그러면 9에다가 8을 빼야 2 나오지 이 별표는 4가 되겠죠 2, 4, 8이니까 됐습니까?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꼴이니까 이놈이 4잖아 4 됐나 우리 친구? 이 값이 4가 되는 거지 됐나? 됐어? 그러면 3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네, 아까 실수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9에 플러스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됐나 우리 친구? 됐어요? 곱셈 공식 바로 나와야죠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C세제곱 공식 세트 묶어 넣으시고 어느 걸 써먹을지 특히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세수의 합 그 두 수 곱들의 합의 값이 숨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됐나요, 우리 친구? 예.